마음 사연을 내니 모실라를 저울질하나요 한참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맘 나였던가요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에 내가 서 있을게요 없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맘 나였던가요 이대로 안 되나요 돌아오기 이전가요 그대일 수 없는 맘 나였던가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에 내가 서 있을게요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노래는요. 장윤정 씨의 약속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번에 미스트롯 2에서 우리 전유진 양이 1대1 데스 매치로 이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장윤정 씨는 그야말로 베테랑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 음색을 보면 좀 가늘고 곱고 깨끗한 그 음색이 매력적이고요. 그 베테랑답게 정말 감정 표현의 그 섬세함이 그 극치를 달하는 그런 또 가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또 전유진 양이 이 노래를 도전하는데요. 저는 참 전유진 양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어쩌면 그 어린 그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그렇게 떨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 노래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 전유진 양은 그 애잔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 울림이 엄청 또 커요. 보통 보면은 고음이 발달되면 좀 저음 표현이 어렵대거나 또 저음이 발달돼 있으면 고음 표현이 어려운데 야 우리 전유진 양은 그냥 고음이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고음과 그리고 좀 약간 목소리가 굵직하잖아요. 그 약간 그 굵직한 그 중저음을 그 쉽게
쉽게 오르내리는 그 장점을 가진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약속이라는 그 이 노래를 우리 전유진 양의 그 새로운 어떤 그 감정과 그리고 아주 곡 해석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곡 해석으로 인해서 정말 이 노래가 다시금 역주행되는 그 날이 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또 앞서서 이 노래는 또 트롯 전국체전의 국악소녀 우리 이송연 양이 또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또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셔주기도 했잖아요. 자, 이 노래 전체를 보면은 그 퓨전 국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전통적인 느낌을 많이 가져보자. 악기도 이렇게 보면 대금 소리도 나고 뭐 가야금 뭐 이렇게 현악기들이 많이 동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국악적인 스타일로 노래를 가지고 가주시면 참 좋을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이렇게 앞부분을 한번 일단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리모실 날을 저울질하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전반 부분의 A 파트입니다. 정말 그 내리모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예요. 궁작작 강냥냥입니다. 자, 아파트 목가춤마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는 비어있고 약박자리에서 기역 약박 강박 기역. 자, 기역 끌고 가지 말고요. 약간 절제된 소리예요. 아랫배 단전의 힘을 모아서 기역 하면서 약간 튕기듯이 스타카토 너무 기역 자르지 말고 단전의 힘을 모아서 둘 기역 하나요 역시 목가춤 마디 3박자리 약박으로 갑니다. 둘 기역 하나요 가슴아 가슴 이런 부분은 약박자리예요. 가슴 아픈 사연이 약박자리 3박자리가 약박자리죠. 내니 모실라를 나를 자 약박자리에 나를 한번 흔들어줬네요. 자 나하알 나하알 하알을 좀 빠르게 따단 16분음표 나를 시작 나를 끊어주고 저울질 하나요 이렇게 저울질 하나요 나요 음이 같아요. 자 A파트가 끝나고 나면 역시나 A-파트는 닮은 꼴이다. 끝만 바뀐다.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참 단전에 힘을 모아서 딱딱 잡아주셔야 돼요. 한참 약박 후회야 그 마음을 알았죠. 세 박자리는 약박의 자리다. 알았죠? 쪼는 첫 박의 강박 자리다. 내가 아닌 곳에 곧 따단 옷 이런 부분은 빨리 붙여주라.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여기는 저울질
나요. 자, A 파트의 끝부분은 하요고 내려왔지만 머물러 있다는 걸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 파트 끝부분과 A 끝파트만 살짝 바뀌면서 B 파트로 연결됩니다. 자, 전반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쿵짝짝 강냥냥 하나 둘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니 모실 나를 저울질하나요 한참 반복 후회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끝부분 머물러 있다는 걸 연결 가겠습니다 하나 둘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수 없었나요 그런가요?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요 노래의 그래도 가장 핵심 파트, B 파트 본론인데요. 이때는 좀 한번 소리 거의 잔잔하게 흘러가는 노래지만, 자 한 번은 소리 지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B 파트에 있습니다. 역시나 못 갖춘 마디로 하나 둘 내게 올 순 없나요 내게 올 점점 크게 내게 올 올에다가 첫박의 액센트 내게 올 순 없나요 없나요 자 다시 약박자리에서 사랑할 순 없었나요 나요 자, 요게 뒤에 바로 반박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내게 올 수 없나요? 사랑할 수 없었나요? 에서는 한박의 길이지만 반박의 느낌으로 잘라주시고 그 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살짝 공간을 달라는 거죠. 내게 올 수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이렇게 중간에 텀을 주시고 그대 할 수 없는 맘 하고 뒤에 또 반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박의 숨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살짝 튕기면서 끊어줘야 돼요 그대 할 수 없는 맘 살짝 숨 나였던 가요 가요 하고 위에서 끝을 내줘야 돼요 가요 같은 음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처음 전반 부분에 A 다시 파트로 갑니다 닮은 꼴 잊지 끊어줘요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아랜 따단 16부름표를 붙여 나랜 내가 서 자 왜 서 한 박으로 끌지 않고 서 짧게 끊느냐 뒤에 반박이 옵니다 내가 서 있을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노래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들 내니 모실 나를 저울질
머물러 있다는 걸. 하나 둘.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도박자 하나 둘.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에 내가 서 있을게요. 전주도 9마디였고요. 자, 이번에 간주도 9마디가 흘러갑니다. 자, 끝나고 나면 다시 B 다시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죠. 뒤만 살짝 달라지는 클라이막스. 하나, 둘.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수 없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만나였던가요? 이대로 안 되나요? 돌아올기 잊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만나였던가요? 하나 둘.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에